한국인은 처음 보는 슬라브 작업.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보라뽕입니다. 오늘은 슬라브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슬라브 작업은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플랑크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콘크리트 널빤지를 보호에 걸어주는 작업입니다. 보호 중간에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널빤지 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온 것 같습니다. 오, 아저씨 솜씨가 대단하네요. 콘크리트 널빤지가 중간에서 부러지지 않도록 보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 끝나면 바로 응원 모드로 들어가네요. 튀어나온 버팀대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널빤지가 꽤 버티지만 공사 중에 부러지면 사고로 이어지니 이렇게 보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용 후크를 사용해서 한 번에 4장씩 들어주네요. 위층에서 대기 중인 작업자는 두 명입니다. 크레인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수신호를 이용해서 크레인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콘크리트 널빤지가 안착되었네요. 빠르게 후크를 빼줍니다. 크레인은 다음 널빤지를 준비하러 떠납니다.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제 위치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두 명의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화장실 앞부분 사이즈 두 장만 올라가네요. 같은 방법으로 위치를 찾아서 내려줍니다. 많이 옮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위치를 잘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주변에 파이프나 철근을 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노련하게 제자리를 찾아주었네요. 위치를 잘못 잡으면 널빤지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크레인은 계속해서 콘크리트 널빤지를 나르고 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수신호를 중계해주고 있습니다. 크레인 아저씨는 편안하게 일하는 듯 보이네요.
그래도 조금만 실수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널빤지를 커팅하는 도중에 새로운 게 도착했네요. 일단 내려놓는 것을 최우선으로 작업해 줍니다. 4mm짜리 철근 4개가 들어가 있는 널빤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슬라브 공사할 때 한 번도 못 본 풍경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방법이 표준인 듯 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슬라브 공사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콘크리트 널빤지만 시공하는 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국 같으면 보호공사 할 때 슬라브까지 같이 배근해서 탓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목조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재료만 콘크리트로 바뀐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다 만들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고 마루를 설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4개의 널빤지가 생각보다 잘 안착되네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은 듯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둥 부분을 잘라내지 않아서 널빤지를 겹쳐 놓았네요. 기둥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야 계획한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 뿌려주는 게 재미있습니다.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꽤나 정밀하네요. 기둥이 있는 부분은 모두 잘라주어야 합니다. 크레인이 널빤지 가지러 간 사이에 뚝딱 잘라냅니다. 널빤지 트럭은 총 두 대가 왔습니다. 위에서 보면 보다 확실히 보이네요. 트럭에서 널빤지를 후크에 걸어주는 팀입니다. 기둥 부분을 잘라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정해 줍니다. 이렇게 보정해 주면 계획한 숫자의 널빤지가 들어가게 되네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공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할 듯 하면서도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콘크리트 플랭크 슬라브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